3위권 내에 진입하실 경우 민성식 의원님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게 될 거고요. 자유혁신당에 입당하는 게 좋은 일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민 의원,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들어낸 전략가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아무리 정당 정치 기반이 약하고 인물 중심이라고 해도 정당 지원 없이는 대선 불가능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유혁신당 이미지가... 그래서 준혁이 네가 필요한 거 아니니? 듣기에 따라선 절 이용해 먹겠다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피해의식에 벨벳 꼬여서는 구박받는 의붓자식 행세로 동정받는 게 습관이 돼 그러는 거니? 그 집안의 보탬 한번 대보겠다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약해? 나라고 준일이 저놈한테 아무 불만이 없을까? 그저 남 좋은 일 시키고 희생한다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도록 해라. 너 아니어도 사람은 많으니까. 억울하게 얻어맞고 우는 사람한테 엉덩이 휘두르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다고 야단까지 치는 건 너무하지 않은가요? 저한테 피해의식이 있다면 원인제공자는 분명 어머니실 텐데요. 조선시대 양반 종놈 대하듯 아버지하고 저한테 늘 그러셨잖아요, 안 그래요? 준혁아. 아버지하고 결혼 덕에 미혼모 손가락질 면피하셔 놓고 너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었죠. 노선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구나. 악독한 의붓 엄마한테 구박받는 처량한 혼외자를 보이고 싶은 건지 불쌍한 미혼모 구제해준 영웅 아버지 밑에 의기양양한 혼외자를 보이고 싶은 건지 필요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건 너무 상스럽고 교활하지 않니?